안녕하세요. 곡생 기타의 곡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곡입니다. 오아시스의 가장 잘 알려진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멜로디컬하면서도 락킹한 사운드가 매칭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곡입니다. 함께 연주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가겠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C키 진행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헤르츠 대역이 447Hz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갖고 계시는 튜너에서 가장 오른쪽 밑에 440Hz라는 숫자가 보여요. 그거는 헤르츠 대역, 440 주파수 대역에 음이 맞춰져 있다는 평균율을 이야기하는데요. 피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를 447에 맞춰놓고 이 노래를 연주하셔야 됩니다.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F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 샵 마이너 플랫 5.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번, 4번, 1번 줄을 전부 다 뮤트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A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E 코드. 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먼저 인트로 4마디 진행인데요. 인트로는 4분음표 4개로 계속해서 박자를 보내줍니다. 코드는 C하고 F 반복이네요. 1도 4도 진행이네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F, F. 다음 진행은 A 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나오는 패턴이 주로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네 번째 마디 곧 그 줄의 마지막 마디에서는 A-G 한 박자씩 나온다는 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G로 가네요. A-F 가고요. Better place to play. 그 다음에 A-G C 같네요. G.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 12마디 진행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진행인데요. 유의할 점은 중간에 G샵 마이너 플랫 5가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F에서 마이너 혹은 F에서 마이너 7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8분음표. 자, 한마디 다시 두 마디 똑같이 가는데요. 코드만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 C로 갔네요. G. 네, 여기서 마이너 플랫 5 나와요. 주전 마이너 플랫 5. 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 A 마이너. F로 갔네요.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입니다. 7마디 그리고 인터루드 한 마디 사실 8마디 진행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냥 7마디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 코드가 두 개씩 나오는 진행들이 나옵니다. 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인터로드 4마디도 여기다 볼게요. C 그 다음에 A 마이너 1, 2, 3, 4 1, 2, 3. 네, 이런 진행입니다.
진행은 다시 A파트와 B파트 그리고 C파트를 반복한 이후에 인터루드 12마디 진행이 나옵니다. 인터루드 12마디 진행 마찬가지로 보여드려 볼게요. C파트와 코드 진행은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C 같네요. 2로 갔네요. F 2, 3, 4. 다음 진행으로는 C파트 한 번 더 반복한 이후에 마지막 C파트 리프라이즈로 반복이 되어져요. 마지막 C파트에서는 오는표로 쭉 보내주게 됩니다. 마지막 C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7인데요. 중간에 뛰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두 마디. 그 다음에 C로 A마이너 가네요. 그 다음 F 여기서 느려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C코드. 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곡인데요. 주의할 점 한 가지는 F코드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F코드 연습을 한다는 기분으로 이 노래를 연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F코드를 완성시켜야지 기타를 조금 더 풍성하게 연주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오아시스의 돈육백이네인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BPM, 그 템포도 좀 빠르고요.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코드 배열들이 이렇게 만만한 배열들은 아니에요. 한마디 코드 두 개씩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본인권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렇게 연습하면서 본인권을 충분히 만드시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이 강의와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강의 시청곡 있으시면 댓글로 카페에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 기타의 고스윤이었습니다.